가끔 그런 질문을 받죠. 해적질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누가 해적질 한다 그러면 개발자한테 올바른 게 아니다. 개발자를 위해서라면 돈 내고 써야 된다.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해적질이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적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일단 뭐라 그럴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힘을 들여서 만든 거를 정당하게 쓰려면 돈 내고 써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도냐, 과연?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이냐? 옳은 방법인데? 실제 사회가 그렇게 도냐?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당하게 뭔가를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 능력으로 만든 사람도 과연 남한테 모든 정당한 대가를 줬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뭐, 그거를 이제 뭐 깊게 따지면 좀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돈 내고 산다는, 사고 쓴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개념에서는 그래요. 이게 과연 나한테 이 돈을 드린 만큼의 가치가 있냐? 그러면, 가치가 있다 그럼 돈을 내고 쓸 거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쓰거나, 그래도 정하고 싶다면 다른 공짜 방법이 있다면 공짜로 할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공짜로 뭔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정식으로 판매되는 유통망 서비스 자체가 조여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요즘 들어서 이제 만약에 게임 같은 거를 뭐 어디서 크랙된 버전 받아갖고 해볼 거냐, 아니면 그냥 스팀에서 얼마 주고 살 거냐. 근데 스팀에서 가격이 얼마 비싸지 않아. 한 뭐, 5만원, 6만원밖에 안 해.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학생 같았으면은, 아, 5만원, 6만원 없으니까, 아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렇게라도 하자. 이랬겠죠. 한국에서 옛날에 OS 쓸때 정품 쓴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저희도 다 그냥 디스켓 들고 가면 복사하면 썼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즘은 제가 정품을 쓰냐? 정품을 써요. 왜냐하면, 그냥 편해요. 그돈 내고, 그냥 쓰면 자동 업데이트 되고, 나중에 크랙 따로 안 해도 되고, 게임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있냐, 라는 거에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해적질이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막, 가난한 학생들 보면은, 걔네들이 그걸 사서 쓰겠어. 그러면 게임을 어디서 빌려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점점 게임을 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디스크 기반으로 게임할 때는 그런 도서관 같은 데서 학교 도서관이라던가 게임이고 게임을 빌려서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툭 하면 그냥 계정으로 다운받아갖고 락을 시켜버리고 디지털 온리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오히려 좀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뭐 그에 비해 디지털이 나왔으니까 해적질 하기 좀더 편하긴 하죠. 뭐 방법만 찾으면.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해적질이라는 게 있을 건데, 모든 게 해적질이 안 되기 위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요. 그게 사람들한테 귀차니즘을 유발하니까, 에이씨, 돈 내고 사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적질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면 해적질이 늘어나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라고 봐요. 나가 이걸 만들고, 그럼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 거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해적들을 귀찮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 가격이면 아, 귀찮아, 살래! 라고 할수 있는 가격을 만들고 팔 수가 없는 거면은 광고 수입이라던가 다른 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저는 그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TV라고 생각을 해요. TV가 옛날에 보면은 공중파로 막 쏴줬잖아요. 물론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받았지만, 뭐 안테나 설치해서 뭐 TV를 볼수 있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럼 TV 업체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광고 집어넣고, 뭐 거기다가 무슨 뭐라 그럴까? 수신료도 받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마련했다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저희가 TV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TV를 보잖아요. 그 드라마를 봐요. 그러면 저희가 내는 수신료가 과연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였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만들게 든 돈이 내가 내는 돈보다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수익 모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람들 개몽해서 좀더 사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수익 모델, 편한 거, 이런 것들. 예전에 보면은 MP3 같은 경우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MP3가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테이프로 복사했고, CD를 복사했어요. 오케이. MP3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어요. 오케이. CD가 그나마 좀더 많이 팔렸던 이유는 선물의 값어치로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누구 선물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그게 좀 힘들어졌고, 그래서 디지털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다운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나오고, 곡을 한 곡씩 일부러 파는 거예요. 1,000원에. 옛날에는 막 CD 하나 사면 만 원이랬는데, 그거를 쪼개갖고 하나씩 팔수 있으니까. 팔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애플도 솔직히 거기서 버는 수익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사회는 바뀔 거고, 새로운 방식의 해적질이 나올 거고, 그럼 저는 그거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제품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제품이 쓰는 사람들이, 아, 이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뭐, 어찌 보면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해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혜택을 보는 거고, 해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냥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미디어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저희가 해적질이 되는 방향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단순히 개발자가 되면 해적질이 되지 않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제작을 하고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돈을 벌어주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한 편씩 볼 때마다 얼마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지금 시청료보다 비쌀 거고, 그거에 과연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도 지금 솔직히 다 공짜고,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해적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광고가 들어가고 뭐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해적질의 개념은 그래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던 저도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보면, 아, 이게 정말 무슨 몇 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인데 한 이틀만 쓸 거야. 그러면 제가 해적질을 안 하더라도 남의 컴퓨터에 가서 빌려서 쓰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라이센스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다 고려해서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상품을 만들자가 맞는 얘기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을 편하게 뭔가 할수 있게 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지 못한 채, 아, 이거는 나의 창작물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돼.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소송에 걸 돈이 더 많으니까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해적도 있게 되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해적질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냥 어찌 보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 위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게임을 하나 사고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 아니야, 뭐한 3일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냥 가상적으로. 가정을 할 때. 그럼 3일에 6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게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게 60만 원이 게임 값으로 나간다고 보면은 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너는 돈 없으니까 게임하지 마. 이런 얘기라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솔직히 돈 없으면 게임 안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나쁘게 보지 않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3억 4억씩 버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해적질해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좀좀뭐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돈 있고 그거 쓴다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으면 정당한 대가를 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본인한테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 대신에 시간 퍼부어서 해적판 찾아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뭐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많이 다구리를 받을 것 같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해적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공익 광고를 때리는 것보다는 내 제품이 어떻게든 해적질을 안 당할까, 좀 덜 당할까, 아니면 해적질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사게 만들까, 그 밸런스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아, 금 마무리. 보프였습니다.